그 정종철 씨가 개그맨 시험 볼 때 오디션장 안으로 걸어만 들어갔는데 프리패스가 됐다. 이런 뭐 전설 같은 얘기가. 아이, 그거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아닙니다. 아닙니다. 박희준 씨 얘기 아닌가? 이거는 말이죠. 네. 저희 모함하려고 하는 거예요. 저는 사실은 네. 개인기로 승부를 봐서 개그맨이 된 사람이고 문 안에 들어가자마자 합격된 사람은 따로 있어요. 누구예요? 오지연이가 저는 개인기로 합격이 됐고 오지연, 오정태 이런 사람들하고 차별화돼 있어요. 오지연 씨하고 오정태 씨는 왜 차별화돼 있어요? 그래서 자꾸 그런 라인들이 네. 오지연이 문 열고 웃으면서 입문 보이면서 들어가자마자 합격! 이렇게 된 케이스고요. 아무튼 오정태 이런 애들은 MBC에서 MBC 벚꽃 축제 하는데 그 친구가 광주 친구예요. 네, 맞아요. 광주에서 벚꽃 축제라서 굳이 여의도를 지나가다가 네. 벚꽃 이쁘다 벚꽃 이쁘다 해서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3층에서 예능국장님이 MBC 예능국장님이 이거는 좀 너무 많이 봤어. 창문 너머로 딱 보더니 합격! 아는 실력이다. 아는 실력이지. 걔들이 그 두 분에 관련된 이야기. 그렇죠. 아니 누가 지나가는 애한테 합격이라고 그래요. 얼굴 가지고 하는 개인기로 합격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얘 들어올 때마다 얘 들어올 때 한 얘기가 있어요. 뭐라고요? 이번 기수는 너구나. 아 이거 참. 이게 개보들이 있습니다. 이게 제가 15기고 14기가 김영철 선배인데. 아이고. 영철이 형이 되게 순하잖아요. 사람이. 그래요. 그렇죠. 진짜 순해요. 딴 사람들한테 다 착하지. 네, 진짜 착해요. 되게 착하죠. 네. 전 영철이 형이 되게 싫습니다. 왜요? 영철이 저를 되게 괴롭혔거든요. 아 그래요? 아 이유 없이 괴롭혔어요. 자기 자신을 괴롭한다고 생각했나? 아니 제가 15기고 바로 밑에 기수인데.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이해가 안 갔죠. 후배지만 좀 이렇게 안아주고 좀 격려해주고 따뜻한 말 해주면 되는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서 나는 후배들 하면 진짜 잘해야 되는데 정조 씨는 오지연이 그렇게 믿더라고. 오지연이 그렇게 믿더라고. 그래서 내가 영철이 형의 마음을 공감을 했죠. 아,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.